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외교 안보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지금 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지금에 있는 외교 안보 라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 안보 라인은 탈북 어민 두 사람은 16명을 살해한 범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를 처벌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으로 보냈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탈북 어민 처벌을 가능하다. 그들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도 가능하고 그런 전례가 있다라고 과거의 전례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걸 살펴보고 증거를 채증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보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어민 두 명을 안대를 씌우고 포박해서 보낸 것을 법적인 해석으로 설명을 하면서 아주 잘못됐다라고 아주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이 탈북 어민들에 대해서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범죄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는 들여놓으면 안 되고 북한에 거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 보내서 심판받게 해야 된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단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 사회, 문화, 이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전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2019년 11월 달에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에 통일부 수장이었던 김현철 전 장관은 앞서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남북 간의 사법 공조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16명을 살해했다는 흉악범으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들은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려보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의 입장에 대한 법리적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철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가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단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미 단죄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에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수사해서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한국에 들어와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이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 깨버린 겁니다. 자,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살인의 경우에 증거가 많다. 보도되는 것처럼 두 명이 자백했다면 서로 교차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살인과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간단하게 혈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이 정도 사안은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증거 또는 진술 여기에 대해서 교차 진술, 증거, 혈흔 반응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 범행 있다고 해놔놓고 그렇다면 그런 진술과 그런 조사 내용들이 없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대해서 소독을 했다 하는 것도 그것도 소독을 하기 전에 혈흔을 파악해보고 거기서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배에 이 말하자면은 혈흔을 채취하러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혈흔이 없고 흉기도 없고 그런 증후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배에는 그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없는데도 이런 거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척 그런 것들은 당연히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채집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하지 않았나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북송해버릴 것인가, 또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북송해버릴까? 아니면 한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 당연히 북송이 아니라 한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자, 만약에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사법 시스템, 즉 우리 쪽에서 수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소하고 처벌받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들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한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들을 추방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민 두 사람에 대해서 강제 추방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법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라고 아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날카롭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것저것 그동안 법무부 안에서 설치되어 왔던 과거에 청와대가 했던 역할인 인사검증기관이나 또는 검찰의 인사 문제나 이걸 어제 박범계 전임 법무부 장관, 지금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이걸 질타하다가 오히려 본인이 아주 크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그러니까 답변하고 난 뒤에 추가 질문을 제대로 못해서 한 20여 초 이상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거나,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아니다 하면은 계속 아니라고 하면 다예요 이런 식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다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때를 쓰는 듯한 이렇게.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완전히 완패했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흥분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그리고 팩트가 아닌 자기 주장을 하다가 한동훈 장관이 하나 둘씩 이렇게 사실을 기반해서, 그것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과거에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박범계에 대해서 이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에 대해서 바로 박범계 장관이야말로 과거에 패싱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박범계가 그야말로 손을 들어버렸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자 아주 그 논리적으로 북송, 어민 두 사람을 북송한 것에 대해서 왜 잘못인가, 그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민 두 사람을 우리 국민을 몰래 보내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쓰고 동원했는데 결국은 그게 불법이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자, 이들에 대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과 서훈을 포함해서 이런 외교 안보 라인의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기 검찰 수사도 전체적으로 이 법무부 장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장관 입장에서 설명한 부분이어서 자,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시해 준 것으로도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